안녕하세요. 다육앤 고그림입니다. 항상 제 채널을 찾아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 나와 있는데요. 다육이를 부탁해도 새로 입고된 아이들, 예쁘게 물든 아이들, 기존에 있던 아이들 같이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다육이를 부탁해는 10,000원 이상 택배 가능하니까 한 개라도 주문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문을 하셔도 되고요. 50,000원 이상은 무료 택배로 보내드립니다. 50,000원 밑에는 택배비를 부담하시면 됩니다. 예쁜 아이들, 어우 너무 예쁘죠? 이런 아이들 먼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홍등 소개를 해드렸는데 홍등이 이렇게 큰 아이들, 지금 12cm 풀분에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어우 입장도 넓죠? 그래서 이렇게 큰 아이들 먼저 키워보셔도 크게 태풍으로 갈 확률이 훨씬 높죠. 작은 아이들 먼저 키우셔도 되는데 요즘은 작은 아이들은 20,000원부터 나옵니다. 그렇지만 요 아이들은 아주 큰 아이들이고 혹시라도 이렇게 자라서 마음에 안 드신다 그러면 커팅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우 유예 너무 예쁘죠. 요 아이 너무 예뻐요. 그래서 커팅을 하면 군생으로 이렇게 나올 건지 요 아이는 자구가 하나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요거 좀 보세요. 너무 예쁘죠? 그래서 홍등을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착한 가격으로 구입을 하셔도 되고요. 요런 아이들, 이렇게 큰 아이들, 아예 큰 아이들을 먼저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가격은 30,000원 합니다. 샤니는 항상 예쁘고 색감도 예쁘고 노제트가 참 예쁘다고 설명을 해드리는데요. 살짝 요 아이들도 손톱끝이 있으면서 좀 특별하죠. 요 위에서 보면은 노제트가 조금은 특별합니다. 이렇게 살짝 손톱끝도 길면서 이런 모습이에요. 그래서 약간은 뭐 둥글둥글한 것보다는 약간은 이제 뾰족뾰족 요 꽃 모양을 닮았지만은 살짝 뾰족뾰족 이거 손톱끝이 길다 보니까 그런 느낌이 있어요. 요 아이 여기 자구도 나오고 있습니다. 요 아이들 가격도 착합니다. 이 아이들 가격 착하게 주시는데요. 가격 할인해서 7,000원에 해주십니다. 이렇게 무거워지니까 이렇게까지 맑은 톤으로 바뀌는 것 같아요. 이 아이는 이제 굳혀진 아이고 물이 들어가면서는 이런 색감도 나오고요. 또 이런 색감도 나오고요. 색감이 이렇게 굳혀지면서 이런 색감도 나오고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씩은 다른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굳혀져서 동글동글 하다 보니까 약간은 환엽식으로 환엽일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요 아이들하고 입장이 살짝 다른 모습을 합니다. 7,000원 합니다. 화이트 초이스라는 아이예요. 화이트 초이스는 요 아이들도 안쪽에서 이렇게 계절금처럼 안쪽에서 먼저 물이 들어서 나오나 봐요. 요 안쪽에 보랏빛으로 아우 매력 있죠. 화이트 초이스는 소개해 드렸죠. 화이트 초이스 같은 경우에는 요 물방울이 있는 아이들이거든요. 돌기가 있어요. 돌기가 뭐 크게 조금 있다 보니까는 잘 모를 경우도 있어요. 요거는 돌기가 없는 경우도 있나 봐요. 돌기가 나오기도 하고 이제 없어졌다 나오기도 하나 봐요. 지금 없는 아이들도 있거든요. 돌기가 그냥 입장만 통통한 것 같은데요. 이렇게 여기가 돌기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름에 돌기가 없어졌다 또 물이 들면은 돌기가 나오나 봐요. 매력 있죠. 색감 이런 색감으로 듭니다. 마리아 철화가 있어요. 요렇게 마리아 철화가 여기 생얼 있죠. 마리아가 색감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마리아 철화 얼마일까요? 이렇게 큰 아이가 25,000원 합니다. 이렇게 마리아 철화 이렇게 많이 굳혀지죠. 철화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생얼 가운데에 있습니다. 삥 둘러서 많이 무거워졌죠. 색감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25,000원 마리아 철화 25,000원 해주십니다. 프랭크도 있어요. 프랭크도 이 아이들 10,000원에 해주십니다. 아우 정말 가격 착하죠. 프랭크도 10,000원에 해주시고요. 화이트 그린이 항상 소개해드리죠.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15,000원 하는데 12,000원으로 할인을 해주시는 아이들 무거워진 아이들이고요. 이렇게 보이시죠. 그리고 얼굴은 이렇게 큼지막하게 되어져 있고요. 굳혀져서 입장은 다 짤막하게 되어져 있고요. 분질을 하는 아이들도 있고 분질을 이 아이들 가장 분질을 하려고 옆으로 길어졌죠. 이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예쁜 아이들 15,000원 하는데 12,000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상그릴라도 이렇게 큰 아이들 대품들 보기 조금 어렵다고 합니다. 네, 이렇게 큰 아이들이 나와 있어요. 가격은 12,000원 하고요. 이런 아이들은 포장을 할 때는 조금 입장이 떨어진다고 하니까 또 가까이 사시면은 오셔서 구입을 해 가시면 훨씬 낫겠죠.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에스메랄다도 가격은 15,000원 하는 아이들 10,000원에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제 색감도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가는데 외두로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목대도 굵으면서 요거는 이제 분지를 해서 2두로 되어져 있고요. 요 아이는 분지는 뭐 2두나 3두로 될 것 같아요. 요 아이들 레포트 남아져 있는데요. 가격은 10,000원에 주십니다. 요 아이들도 있고요. 나즈아가금도 3두나 4두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아유, 너무 예쁘죠. 라즈아가 금이 아니래도 라즈아가는 한 번쯤 키워보시는 게 참 예쁠 것 같은데 라즈아가 금 같은 경우에는 또 입장이 이렇게 층수가 많아지면은 확실히 더 고급스럽고 예쁘거든요. 요 아이들 가격 착하게 12,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여기 쭉 보면은 조금씩은 달라요. 이렇게 얼굴이 큰 아이들도 있고요. 두수가 이렇게 군생으로 되어져 있으면 얼굴은 작습니다. 요 아이들 확 작아지죠. 이 아이는 이제 큰 외두에서 자구가 나와져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외두하고 군생으로 아예 자라는 아이들은 이렇게 얼굴이 조금 작더라고요. 12,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블루 서프라이즈 금도 워낙에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 많이 구매를 하셨어요. 그래서 색감이 이렇게 진하게 물들어가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아이들로 먼저 이제 예쁘게 물든 아이들로 먼저 갑니다. 이렇게 색감이 예쁘게 물들었죠. 요 아이들도 많이 워낙에 가격이 착하다 보니까는 요 아이들도 많이 구매를 하셨다고 합니다. 요 아이들 있어요. 조금 남아져 있는 아이들 가격 15,000원에 주시고요. 군생은 이렇게 예뻐져요. 얼굴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면서 묵어지면 블루 서프라이즈 자체가 너무 예쁘잖아요. 근데 금으로 색감이 오다 보니까 이렇게 예뻐지거든요. 그래서 요 금 색감을 보시고 요 아이들도 한 번쯤 품으셔서 자구가 나오면 더 좋고요. 이 아이들 있습니다. 15,000원에 나와져 있는데요. 아유, 군생은 너무 예쁘죠. 연두 장미금 3두를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셨죠. 정말 착하죠. 예전에 비하면 정말 착한 가격입니다. 요 아이들도 물들기 위해서 이렇게 연두색에 빨간 색감으로 물든다고 하거든요. 이렇게 3두가 있어요. 3두가 있고 이렇게 아예 두수가 크면은 2두도 있어요. 2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편한 대로 키우시면 좋을 것 같아요. 3두를 이렇게 3두는 두 개가 남아져 있습니다. 3두로 키우셔도 괜찮고요. 2두를 키우셔도 되고 분리를 해서 2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얼굴이 크기 때문에 분리를 해서 키우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오,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 옵니다.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이죠. 빨갛게 또 연두색이 있으면 사과 같은 그런 느낌인데 이런 군생을 가격은 3만원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미다스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미다스가 2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이에요. 미다스 요 아이들이 이제 5만원에 판매되던 아이들 5만원에 판매되는 아이들 요거는 조금 가지고 있는 농장이 많지가 않다고 합니다. 수량이 조금 부족하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요 미다스 가격 2만원에 해주십니다. 하트라인 가격은 8,000원 합니다. 여기 3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하트라인은 이렇게 2두 등을 맞대고 2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3두도 있는데 요거는 철화로 엮이고 있어요. 철화로 여기 쌩얼이 두 개나 있고요. 이쪽에 철화로 엮이고 있어요. 그래서 하트라인은 아직은 이런 수형을 가지고 있는데 아주 빨갛게 이런 모습 보면은 약간은 그 드라큘라 그런 느낌이 살짝 오지요. TM도 많이 묵어진 아이예요. 이 TM도 외부에서 묵어진 아이들인데요. 건강합니다. 가격은 6,000원에 해주시는데요. 빨갛게 물이 올라와야 되겠죠. 지금은 이렇게 피멍으로 물이 올라오고 있어요. 아직 빨갛게 발현은 색감이 안 되어져 있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변이가 오나요? 2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변이가 오는 건지 이런 입장에 이런 모습도 있네요.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외부에 있어서 요거는 있을 수 있는데 그 대신 건강한 모습이죠. 6,000원에 구입하실 수가 있고요.
라탐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라탐이 이렇게 색감 예쁘게 물이 들어가져 있고요. 실루엣도 가격은 4,000원 합니다. 이렇게 작은 기본 풀분에 있는데 많이 굳혀져서 실루엣은 4,000원 하고요. 마드리드라는 아이, 마드리드 이렇게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있는데요. 3두나 4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많이 굳혀졌죠. 이 아이들도 있고요. 텐트라젠 가격은 20,000원 합니다. 텐트라젠은 금이에요. 금이라서 원래 이제 30,000원 하는 아이들 20,000원에 해주십니다. 여기는 이제 자구가 금으로 나오기도 하네요. 원생얼도 있고 이렇게 층이 아주 많이 예쁘게 얼굴이 굳혀진 아이입니다. 예쁘죠? 이렇게 예쁘게 굳혀져 있어요. 지금 보면 예쁘게 굳혀져 있고요. 요 문가드니스 금 굳혀진 아이 층수도 이렇게 많아요. 굳혀진 아이 4만원 하는데 3만원에 해주십니다. 메비나금도 이렇게 군생으로 너무 수영 예쁘게 되어져 있죠. 정말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여기가 한 뭐 15cm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얼굴도 많이 있고요. 올금은 물론 있기는 하지만은 이렇게 금하고 녹이 예쁘게 되어져 있네요. 가격은 36,000원 합니다. 코사지가 2두나 3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코사지는 몸값이 살짝 있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얼굴이 많이 굳혀져 있거든요. 입장수 이렇게 많이 생겼죠. 층이 이렇게 많이 생겼어요. 더 물들면 굳혀지면은 핑크색으로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인데 가격은 10,000원.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십니다. 10,000원 해요. 2두도 있어요. 요 아이만 이제 자구가 하나 더 나와서 3두로 되어져 있고요. 2두로 이렇게 되어진 아이들 요 정도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10,000원 합니다. 아마빌레 가격 15,000원 하는데요. 두수가 이렇게 4두도 있어요. 3두도 있고요. 많이 굳혀지면서 얼굴도 짧아지면서 입장이 짧아지면서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거든요. 가격은 15,000원 합니다. 클리어 항상 소개를 해드리는데요. 클리어는 요 군생으로 되어져 있지만 외두로 봤을 때는 봉우리가 형성되어져 있는 모습이 정말 특이하거든요. 그리고 정말 예쁘게 굳혀지면서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이에요. 3두만 해도 가격 정말 착하게 20,000원에 나와져 있는데 요 아이들 남아져 있어요. 정말 빨갛고 예쁘게 또 요 노제트를 형성하면은 정말 예쁜 또 동그랗게 말려져 있는 이런 모습이거든요. 스투미도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져 있어요. 안쪽에 더 진한 색감으로 물이 들어져 있네요. 약간은 스투미가 베리 종류를 닮은 것 같아요. 옆에 이렇게 길쭉하게 되어져 있는 모습 보이시죠? 많이 얼굴은 짧아졌어요. 얼굴이 이제 더 크면은 굳혀지기 전에는 이렇게까지 되는데 많이 굳혀졌죠, 입장. 여기 가격이 12,000원 하는데요. 8,000원에 할인을 해주십니다. 많이 굳혀진 아이들이에요. 두수는 조금씩 달라요. 4두도 있고요. 4두도 있어요. 이렇게 더 많은 6두도 있습니다. 할인을 해서 8,000원에 해주십니다. 미니마도 항상 소개를 해드리죠. 미니마가 복륜금처럼 이렇게 예쁘게 되어져 있어요. 이런 거는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 또 군미니를 더 좋아하시는 분들 나눠져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또 선호하시는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가격은 정말 착합니다. 20,000원에 나와져 있습니다. 블랙 아이즈 정말 요즘 핫하게 뜨는 것 같아요. 블랙 아이즈가 노제트가 정말 예쁘게 나와져 있잖아요. 굳혀져 있면서 이렇게 예쁜 노제트를 가지고 있거든요. 3두로도 되어져 있어요. 블랙 아이즈 요 또 착하게 정말 착한 가격으로 주시는데요. 18,000원에 이렇게 풍성한 아이들도 있어요. 자구가 더 나온 아이들도 있어요. 이렇게 자구가 많이 나오고 있죠. 아니면 이렇게 3두로 딱 이렇게 얼굴 3두 예쁜 얼굴 3두로도 되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조금 진한 색감들은 금이 조금씩은 섞여져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은 다섯 보트 남아져 있는데요. 조금씩 달라요. 요거가 두수는 제일 많고요. 3두가 딱 이렇게 노제트 3두가 두 보트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자구들 요 아이들도 자구들을 좀 내주나 봐요. 3두에서 두 개가 더 나와져 있는 모습도 있네요. 백금왕성이라고 하는데요. 백금왕성은 프로스티라는 아이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백금왕성을 더 많이 알고 있는데요. 요 색감이 물들어서 이렇게 핑크색으로 살구색으로 물들어서 예쁘죠. 가격 8,000원에 해주십니다. 요런 아이들은 아이고 요 약간은 농분 콩분
콩 농분에 심어놓으면 너무 예뻐요. 아니면 호리병 스타일에다 심어놓으면 요 아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잘 어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살짝 살구색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아우 예쁘죠. 요 백금왕성, 금왕성이라고 합니다. 조금은 특이하죠. 입장에 이렇게 솜털이 있는 이런 아이들이에요. 너무 귀엽고 깜찍한 아이들이에요. 이렇게 작아서 아주 귀엽고 깜찍합니다. 캐라리언도 가격은 만원합니다. 무거진 캐라리언이에요. 입장수 이렇게 많죠. 요즘 캐라리언 뭐 크게도 나오는데 이렇게 굳혀진 아이들, 물든 아이들, 예쁜 아이들 또 한 번씩 키워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캐라리언도 참 다양하게 많이 나오죠. 이런 아이들도 외두나 이두로 삼두나 이런 아이들도 있습니다. 가격은 요 캐라리언이 만원 합니다. 러브레터도 속에서 나오면서는 이런 모습에 완전히 좀 자라면 입장은 살짝 길어지겠죠. 이렇게 이두로 예쁘게 물든 아이들 8,000원 합니다. 가격 착각해 주십니다. 이두로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세 포트가 남아져 있고요. 아모르 가격은 6,000원 합니다. 아모르가 색감 정말 예쁘죠. 이 아이들 전체적으로 보면 이렇게 색감이 예쁜데 더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이죠. 그리고 조금 더 무거지면은 전체적인 색감은 약간은 주황색을 띠면서 빨갛게 물드는 아이들. 가격 정말 착합니다. 가격 6,000원. 요 노제트는 꽤 큽니다. 요 기본 풀분 사이즈만큼 노제트는 나오고요. 무지개 여신도 항상 소개해 드리죠. 삼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은 만원 합니다. 많이 굳혀져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이 굳혀졌고요. 색감도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 있어요. 여기 안쪽에 하엽은 이제 더 많이 지어져 있는 모습이죠. 이렇게 예쁘게 물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빨간 톤도 나오고 있어요. 레드 벨벳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하나가 있는데 이렇게 예쁜 모습을 하고 있네요. 온슬로 무지금이에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무지금이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들이 노제트는 조금 더 예쁘게 자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더 동글동글하게 아니면 물들면 훨씬 더 예쁜 모습을 할 수도 있을 거라고 또 기대를 합니다. 저도 여기에서 가져갔거든요. 그래서 요 사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 하나가 남아져 있고요. 마리오는 색감이 예쁘게 물드는 아이들 순서로 빠집니다. 요거는 물이 아직 안 들어서 남아져 있어요. 가격은 2만원 합니다. 후레쉬도 가격은 만원 합니다. 후레쉬가 이런 모습인데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예뻐지죠. 요거는 이제 약간은 까망이 시리즈에 후레쉬 들어가져 있는 모습인데요. 매력적이에요. 까망이가 겨울에 많이 인기를 얻고 있는데요. 매력적인 아이고요. 여기 소개해 드렸죠. 파인 노즈 금 군생. 아유, 노제트 이쁜 것 좀 보세요. 동글동글하니 예쁜데 살짝 군생이라 몸값은 합니다. 벨라도나도 투수가 이렇게 많은 아이들 많이 굳혀지면서 이렇게 얼굴이 많이 작아지면서 예뻐졌죠. 요거 피멍으로 물들면 훨씬 예쁘거든요. 가격은 12,000원 합니다. 레몬 파라다 금이에요. 레몬 파라다 금이라는 아이가 따로 있거든요. 색감이 이렇게 상큼하게 레몬 색감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런가 봐요. 요 끝나에는 빨갛게 물이 듭니다. 요거는 이제 금이에요. 가격 착한데요. 요렇게 금이에요. 파라다 프린스 그런 노제트를 살짝 닮은 듯 하죠. 요거는 레몬 파라다라는 아이예요. 상큼합니다. 가격은 착하게 만원 하고요. 나울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나울이 여기 좀 보세요. 여기 접심이 되면서 나울이 뻐글뻐글하게 나오고 있어요.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이런 아이들이 있어요. 벨타나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벨타나가 많이 얼굴이 형성이 많이 되고 있거든요. 정말 착한 가격이에요. 요 4두나 5두인데 적신군생이라서 많이 가격 착하죠. 요 아이들 8,000원 하거든요. 벨타나도 묵은둥이 되면 몸값은 거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요 노제트나 아니면 색감이 참 고급스럽게 들어가는 아이인데 가격 8,000원. 요 군생으로 키워볼 수가 있고요. 제스타도 가격은 5,000원 합니다. 제스타는 뭐 기본적으로 항상 많이 나오는 아이들 3두, 4두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 가격 5,000원 하고요. 무지금, 텐트라 잼 무지금 소개해 드렸죠. 이렇게 무지금은 가격은 6,000원 합니다. 기본 풀분에 들어져 있는 아이들이고요. 홍화장도 이렇게 예쁘게 물 들어가죠. 빨간 포트에 있는 아이들 요 4두나 3두 뭐 이렇게 있어요. 요 아이들 많이 물 들어갔죠. 굳혀졌어요. 얼굴이 이렇게 예쁘게 굳혀진 아이들 가격은
2,000원 합니다. 레티지아도 정말 예쁘게 물들었죠. 3두로 되어져 있는 아이들 3,000원 합니다. 아이고 예쁘죠. 요 아이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농장이든지 요런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있죠. 너무 예쁘게 물든 아이들 3,000원 합니다. 실크벨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요 실크벨도 조금 남아져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색감이 물들어 오는 아이들인데요. 요 두수가 얼굴이 다 형성이 되면 아주 예쁩니다. 5두나 4두, 6두도 있습니다. 요 아이들 살짝 남아져 있는 아이들이 있네요. 이렇게 예쁘게 물을 들어가고 있어요. 이렇게 예쁘게 빨갛게 물들어요. 노제트가 형성이 되면 훨씬 더 예쁜데 가격 착하게 5,000원에 주십니다. 휴밀리스가 요렇게 통통한 아이들이잖아요. 휴밀리스 이거 좀 보세요. 이렇게 핑크색으로도 물이 드네요. 아이보리 색감. 원래 이제 요런 색감을 유지를 하는 아이가 휴밀리스죠. 이렇게 이런 색감을 유지를 하는데요. 요 많이 굳혀진 아이라 통통한 아이들이라 이렇게 색감이 물이 금세 들어오나 봐요. 가격은 10,000원 하거든요. 요 아이들은 이렇게 통통하게 또 배합토로 키우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렇게 요 아이들이 지금 보니까 여기 사이사이에서 자구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큰 아이들이 무너지고 요 자구들이 커지면은 서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어우러져서 예쁠 것 같죠. 요거는 이제 요거 화엽이 없어지면은 요 아이들도 아주 예쁜 수영을 할 것 같아요. 어우 요 핑크색으로 물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요거도 너무 예쁜데요. 이렇게 보랏빛 살짝 보랏빛을 띠면서 이제 아이보리 색감으로 바뀌나 봐요. 이것도 5두로 되어져 있습니다. 6두로 되어져 있는데요. 요 아이들 자연이라고 합니다. 적심 아니고요. 요 아이들 10,000원 하는데요. 요렇게 네포트 남아져 있습니다. 네포트 남아져 있는 아이들 10,000원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은 다육이를 부탁해서 예쁜 아이들, 가격 착한 아이들 소개를 해드렸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